진원 수행으로 다란이를 지니는 것은 금생의 지은 현업은 단속하기 쉬워서 자기 수행으로 피할 수 있지만 다겁생동한 지어온 수겁은 없애기 어려 반드시 실력을 빌려야 한다. 예를 올리고 절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며 조복받는 것이니 자신의 진여자성을 공경하고 어리석음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부처님을 항상 염하는 염불이란 것은 입에만 있으면 송불이고 마음에 있어야 염불이니 다만 소리만 내고 생각으로 놓치면 또에는 아무 이익이 없다. 경을 듣는 것은 귀에 스치는 인연과 따라 기뻐하는 복이 있다. 덧없는 육신은 끝이 있을지라도 진실한 수행은 없어지지 않는다. 경을 보되 스스로 돌이켜 공부를 지어가지 않으면 비록 팔만대장경을 따본다 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 배움이 도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하고 보고 들은 것을 뽐내어 자랑하거나 한간 말재주만으로 서로 이기려 함은 변소간을 화려하게 칠하는 것과 같다. 출가한 사람이 육가도가 등의 외전을 익히는 것은 마치 칼로 진흙을 베는 것과 같아서 진흙은 쓸데도 없는데 칼만 망가진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몸뚱이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등 따시고 배부르길 원하는 것도 아니며 명성이나 이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생사를 벗기 위함이며 번뇌를 끊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함이며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덧없이 무상한 불꽃이 온 세상을 불태우는구나. 또 말씀하셨다. 중생들의 고통의 불길이 사방에서 동시에 타오르는구나. 온갖 범죄의 도적들이 남을 해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 또 닦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스스로를 경책하여 깨우치기를 머리에 붙은 불끄듯 하라. 세간의 헛된 명성을 탐함은 보람없이 고생만 하는 셈이요. 세간의 이익을 꾀어 구하는 것은 업의 불길에 뜰감을 더한다. 명예와 이익을 찾는 납자는 풋옷 걸친 야만인만 못하다. 경전에서 말씀하였다. 어찌하여 도적들이 우리 법부 가사를 빌려 부처님 팔면서 가지가지 업을 짓고 있는가. 아, 불자들이여. 한 벌의 옷과 한 끼 식사가 농부의 피땀과 배자는 안악의 고통 아닌 것이 없거늘 또 닦는 안목은 밝히지도 못하고 어찌 마음 편히 받아서 쓰겠는가? 그러므로 말하였다. 털가죽 뒤집어 쓰고 불을 달고 있는 짐승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지금 신도님들이 주는 것을 거저 받아 먹는 자이다. 어떤 사람은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춥지 않아도 껴 입으니 이것은 정말 무슨 신보인가? 눈앞의 즐거움이 바로 다음 생의 고통임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말하였다. 차라리 뜨거운 쇠를 몸에 두르지언정 신심 있는 사람이 주는 옷을 받지 않으며 차라리 구리물을 입에 퍼부을지언정 신심 있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지 않으며 차라리 쇳물 끓는 가마솥에 뛰어들지언정 신심 있는 사람이 주는 집을 받지 말라. 그러므로 말하였다. 도닦는 사람은 음식을 먹음에 독약 먹듯하고 시줌을 받음에 화살 받듯하라. 후한 공양과 듣기 좋은 말은 도 닦는 사람이 두려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였다. 또 닦는 사람은 한 덩이 쑥돌과 같다. 장서방도 와서 갈고 이생원도 와서 갈아대니 온갖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러 와서 갈고 가니 다른 사람들 칼은 쾌적해지지만 자기 집안 숫돌은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남들이 이제 숫돌 위에다 갈러 오지 않는다고 다시 걱정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다. 사막도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가사를 걸치고도 다음 생에 사람 몸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고통이다. 우습구나 이 몸뚱이여. 아홉 구멍에서는 언제나 더러운 것이 흐르고 백천가지 세균 덩어리에 한겹 얇은 가죽 뒤집었었구나. 또한 말하였다. 가죽 주머니에는 똥이 가득하고 피고름 뭉치라 구린 내 더러움에 더러움을 더하였으니 탐내고 아낄 것도 없다. 하물며 백년 평생을 잘 길러본들 호흡 한 번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는 몸뚱이를 어쩌겠는가.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업을 일으키면 부끄러워함이 대장부의 기상이요. 다시 허물을 고쳐 자신을 새로이 하면 온갖 죄업들은 마음 따라 없어지리라. 도 닦는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해야 하고 고듬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한 벌의 바로와 한 벌의 승복이면 나그네로 어디를 다녀도 걸림이 없다. 범부는 경계를 잡으려 하고 도인은 마음을 잡으려 하니 경계와 마음 모두를 잊어봐 이것이 진짜 수행법이다. 성문은 숲속에 편안히 앉아서도 마왕에게 붙들리고 보살은 세간을 논의로도 외도나 마구니 찾지 못한다. 누구든지 임종하는 때에는 오온이 모두 공하여 지수와 풍의 사대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오직 관하라. 참 마음은 모양이 없어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다. 태어날 때 자성은 생겨난 적도 없고 죽을 때의 자성은 가버린 적도 없다. 지극히 맑고 고요하여 마음 경계 한결같은지라 이와 같을 수 있어야만이 당장 그 자리에서 단박에 마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얽매이지 않으리니 바로 세간을 벗어난 자유인인 것이다. 여러 부처님을 보더라도 따라가는 마음이 없고
온갖 지옥들을 보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 그저 스스로 무심하여 법계와 하나가 되면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그렇기에 평상시 수행이 바로 원인이요, 임종시 마음이 바로 결과이니 도 닦는 사람은 모름지기 눈을 딱 갖다 붙여 자세히 보아야 한다.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만일 한 터럭만큼이라도 전부 다 성인이다 헤아림을 그치지 못하고 분별을 잊지 못하면 낙이나 말의 뱃속을 향해 몸을 의탁하며 화풍지옥에 들끓는 가마솥 등에 튀겨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전처럼 다시 겸이나 목이 팔이 몸을 받는다. 참선하는 사람이 본질 풍광은 밝히지 못하면 높고 아득한 진리의 빗장을 어떻게 드러내겠는가. 때로는 단멸공을 참선으로 삼고, 때로는 무기공을 공부길로 삼고, 때로는 일체가 모두 없다는 것을 대단한 소견으로 삼는데 이것은 어리석게 공만 고집하는 것이라 병통에 갇히고 만다. 요즘 세상에서 참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병통에 주저앉아 있다. 종사, 스님에게도 또한 여러 가지 병통이 있다. 병통이 귀와 눈에 있는 사람은 눈에 힘을 주고 눈썹을 실룩거리고 두 눈을 부릅뜨거나 귀를 들이대며 고개를 끄덕대는 것을 참선으로 여긴다. 병통이 입과 혀에 있는 사람은 뒤바뀐 말을 하거나 함부로 알과 방을 외치는 것을 참선으로 여긴다. 병통이 손과 발에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동쪽을 가리키면서 서쪽을 그리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 병통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아득하고 현묘한 도리에 빠지거나 감정이 넘치거나 견해를 버리는 것을 공부로 삼으니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대로 병통 아닌 것이 없다. 본분을 마친 종살스님이라면 이러한 구절을 오롯하게 들어보이심이 마치 나무장승 노래 부르듯이 붉은 화로에 눈송이 떨구듯 한다. 또한 부식돌에 번갯불과 같아서 도학자가 이를 따라하거나 입을 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옛 어른은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며 이르셨다. 선배이신 스승님들의 수행이나 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파해 주셨는지가 중요하다. 물을 도학자는 먼저 여러 종파의 방법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옛날 마조선사가 한번 헬 하고 고함치니 백장선사 귀가 멀고 황벽선사 혀가 빠졌다. 한 번의 일, 하리야말로 부처님께서 꽃을 드신 소식이며 또한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처음 오셨다는 볼레면 목이다. 아, 이것이 임재종의 연원이구나. 대강 조사선의 종파 갈래는 다섯이 있으니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위왕종, 법안종이다. 근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33대 6조에 이르기까지 해능대사 이후 직계로 전해지니 남학회양, 마조도일, 백장회, 황벽희운, 임재의현, 황화존장, 남원동, 풍열연소, 수산성렴, 분양선소, 자명초원, 양기방회, 백운수단, 오조법연, 원호국근, 경산종보선사 등이다. 조동종은 6조 해능대사 이후 반계로 전해지니 청원행사, 석조이천, 약삼유엄, 우남담성, 동산양계, 조산탐장, 은거도은응선사 등이다. 운문종은 마조도일 선사 이후 반계로 전하니 천왕도, 용담숭산, 덕산성감, 설봉해존, 운문문엄, 설두중현, 천우예외 선사 등이다. 위왕종은 백장회의 선사 이후 반계로 전하니 위산영우, 앙산해적, 향엄제한, 남탑광영, 타조예청, 곽상경통, 무창문의 선사 등이다. 법안종은 설봉해존 선사 이후 반계로 전하니 현사사비, 지장계침, 법안문익, 천태덕소, 영명연수, 용재소수, 남대수한 선사 등이다. 임재종의 가풍은 맨손에 쥔 칼 한 자루로 참선 수행 중에 나타나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고금의 삼면삼류를 두루 갖추어 학인들을 지도하며 스승과 학인 무리에서 누가 뛰어난 용인지 평범한 뱀인지 가려낸다. 심지에 붙어있는 분별망상을 쓸어내며 금강석에 날카로운 보검을 손에 쥐고 나무에 붙어 사는 도깨비 쓸어내듯 한다. 대장부 기상으로 마구니와 온갖 경계 남김없이 물리치니 사자가 한번 포효하여 위험을 떨침에 여우와 살쾡이 간담 벼락처럼 찢어발긴다. 임재종의 종지를 알겠는가. 마른 하늘에 벼락을 내리꽂고 평탄한 땅에 물결을 이는구나. 조동종 가풍은 방편으로 우위를 열어 상중하 세근기에 적절하게 응대한다. 보검을 마음대로 빼어들어 온갖 소견으로 빽빽한 숲을 베어내어 크게 통하도록 신묘하게 도와 온갖 근기에 따라 천착된 발을 끊어낸다. 위왕불과 나반존자께서 출현하기도 전에 펼쳐진 까마득한 빛이며 하늘과 땅이 처음 생겨나던 공덕 이전의 호류병 속 별천지 풍광이다. 조동종의 종지를 알겠는가. 부처도 조사도 나기 이전 공겁을 벗어난 소식이니 정의와 편의가 유무의 틀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운문종 가풍은 칼 끝에 길이 있고 철벽에 문이 없다. 온 천하의 갈등 흔들어 엎어버리고 고만고만한 견해들 싹둑 잘라낸다. 번쩍이는 번갯불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거센 불꽃 속에 어찌 뛰어들 수 있겠는가. 운문종의 종지를 알겠는가.
주장자 하늘 위로 번쩍 솟구치고 술잔 속여러 부처님법을 설하네. 위항종 가풍은 스승이 부르니 제자가 화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일가를 이룬 격이다. 옆구리에는 글자를 새기고 머리에는 뿔이 솟았다. 선실에서 학인 듯 시험하니 사자요리마저 끊어진다. 사구백비 다 벗어나 몽둥이질 한 방에 쳐부순다. 입은 줄인데 혀 하나 없이도 아홉 굽이 굽은 굿을 잘 돋군다. 위항종의 종지를 알겠는가. 동강난 비석의 길에 나 뒹굴고 무쇠소는 작은 집에서 잠을 자네. 법안종 가풍은 말 속에 여운이 있고 글 속에 칼날이 숨었다. 번뇌습기 바짝 마른 해골박으로 언제나 세계와 맞서고 대장부의 콧구멍으로 뼛골까지 갈아대는 가풍이라. 흔들리는 나뭇가지 달빛 앉은 물결 위로 참 마음 드러내니 비취색 대나무죽 황금색 꽃과 미묘한 법 밝히는구나. 법안종을 알겠는가? 바람 불어 조각구름 고개 넘어 날려보내고 달 그림자 물결되어 다리 아래 지나가네. 임재선사의 할과 덕산선사의 방망이가 모두 무생의 도리를 철저하게 증득하여 밑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꿰뚫어버린다. 큰 기틀 큰 작용이 어디에나 자제하여 온몸으로 디밀며 온몸으로 짊어지니 물러나 지켜야 할 문수보현의 보살경계니라. 그러나 사실대로 논하자면 임재선사와 덕산선사 두 분 스승 역시 마음 훔치는 도깨비가 됨을 면치 못한다. 대장부는 공부 중 경계를 만나 부처가 나타나고 조사가 나타남을 원수같이 해야 한다. 부처를 구하는데 붙들리면 부처에게 얽매인 것이고 조사를 구하는데 붙들리면 조사에게 얽매인 것이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모두 고통이니 아무 일 없는 것만도 못한 것이다. 거룩한 빛 어둡지 않아 만고를 비추는구나. 이 선문에 들어오건대 아르마리를 갖지 말라.